보증금이 이제 8천만 원이 네. 있었는데 네. 불과 4년 만에 4년 만에 38억 원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보증금 8천만 원은 어떤 네. 걸 의미하는 거죠? 보증금은 네.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예. 그 당시 이게 살고 있던 아파트 보증금이었나요? 그렇죠. 아, 근데 네. 그렇게 이제 아파트로 시작을 해서 네. 4년 만에 38억 원. 네. 그럼 38억 원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자산, 뭐 예금, 네. 네. 뭐 저축, 네. 뭐 주식, 네. 뭐 보험, 네.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렇게 다 포함하면 네. 그 자산, 부채 포함한 자산으로 했을 때는 네. 그 정도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모든 총 자산을 했더니 예. 38억이 되더라. 네. 그럼 이게 단순히 계산해도 네. 50배잖아요. 예. 그럼 이게 4년 만에 50배라고 하면은 이게 5000% 거의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네, 네. 어떻게 보면 수익률인데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모으시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레버리지 효과를 좀 활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전세금을 가지고 전세를 살다가 분양권 투자를 미분양 분양권 투자를 먼저 했어요. 네. 그래서 미분양 분양권 투자를 하면서 그 분양권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투자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또 이제 분양권이라든가 부동산, 뭐 주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산을 좀 늘리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처음에 결혼하셔서 이제 네. 8천만 원 전세로 네. 시작을 하신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친구도 그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전세를 살 것이냐, 자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네. 뭐 월세를 살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전세로 처음에 가신 거예요? 처음에 집을 살 돈이 없었죠. 네. 그래서 없어서 이제 네. 전세로 살았는데 네. 배우자랑 저랑은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전세로 사는데 목표는 있었어요. 나는 새 아파트에 가야 되겠다. 새 아파트. 새 아파트에 한 번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분양권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게 뭐 분양권도 있고 네. 뭐 재건축 재개발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거는 몰랐고 그래도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청약통장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분양권을 구입을 한 게 어떻게 네. 보면 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게 어디였어요? 어디 분양권? 그게 인천 송도 미분양 분양권이었어요. 미분양 분양권이요. 네. 그 당시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미분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뭐 재테크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예. 전세 살지 말라 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쵸.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전세 사는 거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전세를 네. 사는 목적이 네. 있으면은 괜찮은데 네. 네. 단순히 이제 전세를 살고 끝나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전세를 사는 목적이 네. 어떤 다른 거에 투자를 하기 위함이나 네. 아니면은 그거로 가기 위한 뭐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냥 오로지 전세만 살기 위해서 계속 산다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저자님도 네. 다시 이제 신혼생활 하신다면은 네. 월세를 하셔서 아니 뭐 분양권을 네. 가지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전세를 똑같이 하시고 이제 분양권은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제가 구입했던 그 당시에는 뭐 미분양이고 이렇게 좀 침체기였기 때문에 네. 뭐 전세를 살아도 크게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이라고 하면 네. 좀 워낙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이 그쵸. 돼 있으니까 그쵸. 네. 지금은 전세금으로 그냥 묶어두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이라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월세를 살면서 네. 그 전세금을 활용해서 투자에 활용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지금 현재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끌 하셔서 이제 분양권을 네. 사신 거 당첨되신 거죠? 그쵸, 예. 예, 당첨되신 거죠? 네네. 당첨되셔서 연끌해서 넣었으면은 네. 이제 사실 이제 그 부채를 갚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그 와중에 또 분양권 하나 더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어요. 분양권은 처음에 네. 분양권이 등기 친 이후에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분양권으로 한번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네네. 가장 좀 쉽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자산을 늘릴 수가 있어서 두 번째 분양권을 하게 됐고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자산 조금 네네. 이제 리밸런싱 차원에서 네네네. 조금 이제 시세 차익형 보다는 뭐 수익형이라든가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부분도 이렇게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첫 번째 분양권에 대한 이제 부채를 남겨두고 네. 레버리지 활용해서 그냥 그쵸. 두 번째 분양 하신 거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에서 워낙 많이 가격이 오른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부부 간에 이제 네. 합의가 돼서 네. 가신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실은 네.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돈을 갑자기 벌어야겠다. 네. 또 이제 분양권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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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어요? 사실 그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네. 둘 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여서 네. 월 소득은 나쁘지 않았어요. 주변에 이제 봤을 때 네. 결혼한 친구들이나 봤을 때 네. 소득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조금 아프게 됐어요. 아. 그래서 좀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네. 와이프가 이제 뭐 팔을 쓰는 거나 이게 조금 제한이 됐었기 때문에 수술하고 와이프는 병가를 쓰게 됐고 네네. 저는 이제 좀 강제적으로 좀 육아휴직을 쓰게 됐어요. 네네. 그럼 이제 둘 다 소득이 있다가 네. 그 당시 이미 아이도 두 명이 있었거든요. 아이에 들어가는 육아적인 비용, 뭐 생활비도 있고 뭐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휴직을 하고 병가를 쓰니까 월 소득이 한 150만 원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살아가는데 네. 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네.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네. 정말 이게 힘들구나라는 걸 그때 좀 뼈저리게 좀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뭐 자산이나 뭐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계기가 네. 그때 좀 강력하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합쳐서 150만 원. 그쵸. 예. 네. 아예 병가 때는 네.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아. 예, 육아휴직 급여 정도 이제 네. 받는 수준이니까 급여가 많이 줄어서 그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활고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맞벌이 이제 부부여서 사실 네.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그쵸. 있었는데 네. 갑작스러운 이제 사고로 인해서 네. 뭐 이렇게 월 소득이 저하되는 걸 네. 느끼면서 아 이게 이래서 안 됐구나 느끼신 네. 거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네. 회사가 네. 어찌 됐든 간에 좀 냉정한 부분도 조금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네. 간에 그 아프면 네. 그 회사에서는 뭐 노동을 제공을 해야 네. 그만큼의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아프든 안 아프든 일을 안 하면 아, 급여를 안 준다. 뭐 안 주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그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누구나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일 네.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이제 급여만 가지고 네. 살아가는 거는 좀 힘들구나라는 아. 거를 조금 더 느끼게 몸소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다가 네. 자녀도 둘이나 네.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하는 네. 조건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네. 아이가 있다라는 건 특히. 네. 근데도 이제 8천만 원에서 4년 만에 이제 38억 원. 네. 굉장히 그 많은 부를 추적하셨는데 네. 현실적으로 네. 부자가 이제 되기 위한 방법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제가 아직 뭐 완전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조금 될 수 있는 방법은 네. 뭐 현실적으로 일반 직장인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사업적으로 네. 성공을 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뭐 사업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집중을 해서 네. 그 자산을 좀 많이 증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투자를 해보시니까 네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네. 주식 투자도 하지만 예.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제 주변을 보면 네. 실제로 네. 아는 거 하고 네. 행동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봐도 네. 실천을 해서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인 것 같아요. 아, 실천하는 네, 사람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정말 뭐 100명이 있으면 네네. 뭐 정말 한 상위 한 5% 정도만 실제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이제 실제 행동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제 부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처음 보는 이제 공식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의 방정식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의 방정식은 방향성과 시간, 그다음에 노동, 나 플러스 돈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럼 뭐 도보로 갈 수도 있고 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가는 방법 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좀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확한 이제 목적지를 설정하는 그게 이제 방향성이고 시간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부자들은 시간을 어떤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좀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떤 주어진 시간을 좀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시간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또 두 번째 의미의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노동에 대한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노동은 내가 버는 노동이 있고 돈이 버는 노동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버는 노동은 내가 실제 일을 함으로써 시간하고 돈하고 바꾸는 직장 생활을 하면 급여를 받는다든가 자영업을 한다면은 내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이제 노동 나에 대한 이론이고요. 노동 돈은 이제 돈이 스스로 이제 돈을 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 노동 돈을 활용해서 거의 부자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산들이 내가 따로 이렇게 뭐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노동 돈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부분이 좀 일치가 됐을 때 부자가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하여금 돈을 벌게 하려면은 이게 그냥 뭐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돈에 대한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돈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돈 공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처음 시작은 독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독서인 것 같아요. 보통 책 한 권을 구매하는데 한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면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저도 처음 책을 써봤지만 그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하우가 고뇌가 좀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뭐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아 넣는 부분을 조금 그 18,000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조금 효율성 있는 그 투자 대비 효용성이 좋은 게 이제 독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분양권을 투자하셨으니까 아파트 이제 분양권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청약 당첨 책도 있고 보통 청약 관련된 거는 이제 법령 규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라든가 이렇게 공공기관 사이트에만 가도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오픈이 요즘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책을 안 읽더라도 그런 법령이라든가 제도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당첨이 좀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안 넣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당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일단 넣어야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넣지 자체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확률이 제로잖아요. 물론 이제 당첨이 힘들 수는 있지만 넣으면 1%든 2%든 확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누적적으로 하다 보면 그럼 분명히 이제 기회가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부동산 책을 아파트 청약 이런 책들을 몇 권이나 읽으니까 조금 이제 이거 자신감이 좀 생기던가요? 청약 책은 한 두 권 정도 읽었던 것 같고요. 그
그다음에 처음에 할 때는 뭐 청약책만 읽은 게 아니고 네. 그 부동산 책에 대한 일반서들 있잖아요. 네네. 뭐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네. 사례가 나와 있는 네. 그런 책들을 처음에는 한 1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10권 정도 읽으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개념이 쓰게 돼서 지속적으로 책을 한 번에 좀 한 50권 정도는 그 다음부터는 도파를 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럼 이제 그 50권을 읽으면서 네. 처음 이제 청약을 네. 그 많은 네. 과정도 있잖아요. 뭐 갭 투자를 하라는 데도 있고 네네. 뭐 재건축 아파트 사라는 네. 책도 있고 맞습니다. 청약을 한 네. 책도 있잖아요. 네네. 청약을 이제 결정하신 거는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부부간에 이제 우리는 네. 무조건 새 아파트로 간다. 이 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군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가장 초보자가 투자하기 쉬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매매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 네. 사실 부동산을 살면서 한두 번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 가는 게 좀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하는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걸 더 그쵸, 선호하고 그쵸. 이렇게 비대면을 좀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도 좀 두려웠어요. 네. 뭐 이렇게 뭐 재건축은 아예 생각도 못했고 네. 뭐 부동산을 간다는 것도 처음에는 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당시에 가장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새 아파트가 되면서 가장 쉽게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청약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도 네. 좀 대우를 받잖아요. 네, 뭐 휴지도 주고, 휴지도 주고, 모델하우스 가면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은 이거를 분양을 성공을 해야 되니까 네.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쵸. 일반 부동산하고는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대우받으면서 뭔가 쇼핑하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좀 배우자랑 모델하우스를 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양권 투자를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처음에 이제 투자하신 건 미분양이었잖아요. 네네네. 겁나지 않으셨어요? 아, 이게 왜 미분양일까? 네네. 왜 그런 걱정이나 고민이 생기잖아요. 아, 그런 게 있기는 네. 했죠. 근데 네. 제가 그 지역에 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 송도에 원래 네, 살고 계셨어요? 원래 송도에 본가가 네.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을 조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어릴 때도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었지만. 네네. 뭐 여기 들어가면 성공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도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뭐 그런 뭐 투자를 하시거나 이러시는 네. 분은 아닌데 네. 근데 집값이 실제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조금은 느꼈었거든요. 학생 때부터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역을 네. 구매를 했기 때문에 미분양이어도 뭐 과감하게 이제 아.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설령 떨어져도 내가 살면 네, 되니까, 살면 되니까. 실거주 하면 네, 되니까. 실거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부동산에 50권을 막 네. 읽으시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막 공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네. 내가 깨닫게 된 거, 알게 된 게 뭐 있으세요? 자본주의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네. 가장 큰 거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허들. 네. 그 돈의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네. 조금 더 내가 어떤 투자나 기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확률적인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뭐 100억의 시드를 굴리는 분하고 아, 그쵸. 100만 원의 시드를 굴리는 분하고 네. 같은 수익률이 10%가 나도 네. 얻는 자본적인 수익이 물론 수익률로는 똑같지만 네. 얻는 절대적인 절대치가 그쵸.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단은 내가 시세 차익형이든 어떤 이 자본을 크기를 크기는데 처음에 이제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네.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자산의 크기를 최대한 불릴 수 있게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허들이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네. 그 허들이 이제 네. 얼마가 모이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종잣돈으로 네. 금액을 표시를 했는데 네. 최소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면 네. 어떤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잣돈이 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이제 급여 월급쟁이라고 하면은 네. 뭐 처음에는 뭐 짠테크라고 하잖아요. 네, 뭐 절약도 그쵸. 하고 네. 저축도 해서 그 정도 돈까지는 만들면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분양권을 구입할 때 네, 네.
딱 10%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중반 정도의 분양권 가격이었는데 한 10%니까 한 3억 3,500만 원 정도로 네.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한 그 정도면은 지금도 네. 충분히 그 뭐 분양권이든 네. 아니면은 뭐 갭 투자든 네. 좀 지방권이든 이런 경우에는 그 정도 돈이면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 정도를 모으면 이제 네. 돈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경영학과 나오셨어요? 저는 토목공학. 토목공학. 네. 아니 거기다 나왔어요. 책을 보니까 네. 그 재무 상태표를 만들어야 네네. 된다. 돈이 없을수록 네네. 이런 네네.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영학과 나와서 네네. 그 재무제표라는 걸 공부했는데 이게 네네.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예. 왜 재무상태표를 왜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만들어야 네. 될까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의 위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나를 알아야 앞으로 좀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자산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뭐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그 회계사들이 하는 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네.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진 자산을 순자산과 부채로 분리를 해서 네. 구분하라는 게 시작이거든요.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를 매월 만들다 보면은 네. 순 자산이 이제 증가하는 흐름이 좀 보여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거고, 네. 순 자산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일종의 또 재무상태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두 가지 조금 이점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세우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매월 나의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그 두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를 먼저 알아야지 내 네. 상황에 맞는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채가 너무 많으면 네. 과감하게 솔직히 이제 뭐 좀 부채를 줄이는데 먼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네. 재무상태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2030들이 정말 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1억 원을 어떻게 하면 네. 빨리 모을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네. 혹시 뭐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1억 원을 모으는 방법은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종잣돈을 먼저 모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면 모으는 기간이 네. 어찌됐든 간에 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네. 보통 한 2년 정도? 보통 한 사회 초년생이라고 해도 네. 조금 월 한 100에서 150 정도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뭐 조금 타이트하게 모은다고 하면 2년 네. 조금 뭐 맞벌이라고 하면 1년 안에도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기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공부를 같이 종잣돈을 모으면서 하면 네. 그 자기가 이제 맞는 그 투자 방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네. 어떤 분야든 간에 나오면 그 방법을 가지고 조금 실제 책에 나온 방법이나 강의에 나온 방법을 활용을 하면 조금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한 3, 4년 안에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종잣돈을 만들면서 네. 공부를 병행하고 그쵸. 그 3천에서 네. 5천만 원 동안 네.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내 이제 전략이 수립이 되면은 네. 그걸 통해서 이제 1억을 만드는 게 네. 가장 빠르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네. 종잣돈을 이제 만드는 걸림돌 중 하나가 네. 보험이다. 보험. 지금 네. 보험 지금 가입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보험 가입을 네. 그 사회 초년생 때 했던 걸 많이 해지를 했어요. 많이 뭐 종신보험 같은 거는 네. 과감하게 해지를 하고 종신보험은 죽어야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종신보험은 죽어야 나오는 건데 네. 사실 그 보험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내 의지보다는 그 주변 지인이나 뭐 부모님 뭐 지인 네, 이렇게 네. 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부모님 지인 중에 누가 뭐 보험을 하시는데 이거 하나만 도와드려야 된다 이렇게 네. 해서 가입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 증권을 네. 다 펼쳐놓고 네. 보면 실제로 중복되는 보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가 네. 그 어떤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건데 그쵸, 그쵸. 중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보험 가입하고 B라는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네. 중복 보장이 안 되게 돼 있는 아.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는 두 번 내는데 네. 보장은 한 번만 받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종신보험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죽어야지 나오는 네. 건데 이 죽어야 나오는 시점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언제 이거는 모르지만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네. 사실 보험금을 받는 시점하고 보험료를 내는 시점이 텀이 너무 길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종신보험을 오늘 1억 원짜리를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네. 실제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기대치는 한 40년, 50년 뒤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1억이 가치가 네. 정말 4, 50년 뒤에는 네. 지금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받는 혜택이 네. 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좀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당장 위험을 좀 감수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보장 빼고는 네. 좀 정리를 하면 네. 그 돈으로 오히려 적금을 들여서 내가 어떤 다른 종잣돈으로 굴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굴릴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만드는 게 네.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보험을 싹 다 해지하신 거야? 남겨놓으신 보험이 있어요? 최소 보험만 남겨놨어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보험? 최소 보험 우리 실비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냥 아프면은 네. 다쳤을 때 이제 받는 실비 보험이 제가 그게 네. 아마 만 원짜리일 거예요. 만 원짜리인데 네. 실제 한도는 5천만 원까지 치료비가 나오는 뭐 그런 실비 보험인데 네. 매월 이제 한 만 원 정도 되니까 네. 뭐 금액적으로 그렇게 부담이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정액보험이라고 해서 뭐 암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암보험 같은 경우도 중복돼서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암보험 같은 크리티컬 보험 하나, 네. 실비 보험 하나 뭐 요 정도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경제학을 공부하면은 네. 그 재테크를 잘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네. 많이 질문 받았고요. 네. 어떠세요? 경제학도 공부하셨어요 일단? 경제학을 네. 깊게 공부하지는 않고 네. 뭐 원론 수준에서만 공부를 했고 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학교에서 좀 공부를 했고 네. 아 제가 대학원은 네. 대학원을 다녔어요. 아, 대학원을 네. 지금 회사 조금 업무의 연장으로 해서 뭐 네. 경영대학원에서 네. 뭐 금융보험학과를 다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실무적인 학과라서 그쵸, 그쵸. 뭐 일반 학문을 배우는 학교는 아니고 이제 전문대학원이잖아요. 네. 직장인들 네. 다닐 수 있는 네. 다녀서 조금 배우긴 했는데 뭐 그러니까 심도 있게 배운 거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일반인 네. 수준보단 조금 아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네. 알려주는 학문인데 네. 사실 경제학자들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을 일군 오너들이 그 경제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거나 네. 큰 뭐 기업을 이룬 거는 아니잖아요. 네. 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가들은 뭐 도전 정신이나 네. 뭐 결단력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부자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경제학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된다 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책에서는 네.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네네. 뭐 경제학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제라는 것 자체가 네. 뭐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흐름을 모르면 그 투자처가 과거에는 맞았는데 현재는 틀린 것들도 있고 과거에는 틀렸는데 네. 현재에는 맞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파악을 할 때 네. 경제 흐름이나 경제신문으로 공부를 하면 그런 어떤 트렌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좀 중요한 트렌드들을 경제에서 조금 발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하는 거고 네. 단순히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다라고 해서 네. 무조건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경제학이 네. 그 이제 저자님의 그 38억을 네. 만드는데 네. 그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네. 2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네. 제 생각보다 높네요, 일단. 네. 아,
이제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네. 이제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가 네.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독서로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독서를 공부한 이제 다음 단계가 어떻게 보면 좀 강의를 듣거나 그쵸. 그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내 거로 좀 만드는 게 그 네.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 분야에서 먼저 뭐 짧게는 뭐 5년, 뭐 길게는 뭐 한 20년 이렇게 좀 그 분야에서 대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대가들이 뭐 자신의 SNS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유료 강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강의를 좀 흡수를 해서 내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그 정말 이 사람이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 오로지 이제 강연료, 네. 뭐 조회수, 네, 유튜브로 따지면 이제 조회수 네. 소위 말을 해서 좀 어그로 끈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수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진짜 전문가하고 가짜 네. 전문가는 네. 이제 뭐 확정 수익이나 네. 내 말만 들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네. 이렇게 좀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 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네. 좀 가짜 전문가가 그쵸. 아닌가 싶고 뭐 진짜 전문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후배들한테 네. 조금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네. 이거 찍어서 이거 100% 올라갑니다가 아니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100%가 되는 걸 찾을 수 있는지 네. 그런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전문가가 네. 진짜 전문가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네. 그 교육을 이제 받는 네.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 내가 안 그래도 네. 잘 모르고 불안해서 네.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예. 뭐 A라는 전문가는 네. 이거 사세요. 송대 네. 아파트 사세요. 네. 오릅니다. 네. 무조건. 네. 10년 뒤에 두 배 네. 됩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있고 네. 어떤 전문가는 갔는데 네. 아 요즘에 좀 시장이 잘 모르겠다. 네. 좀 그래 송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 있으면은 네. 대중들은 당연히 이제 확실하게 찍어주는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좋아하죠. 근데 이런 걸 만약에 네. A한테 혹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확실히 찍어주는 네. 그 우려되는 사태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그 투자에 대한 거는 네. 오로지 이제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찍어줬다라고 해서 그 지역이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좀 신의 영역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를지 내릴지 판단이 안 선다고 하더라도 네.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감수하면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실거주를 할 거니까 뭐 5년이든 10년이든 버틸 수 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좀 실패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찍어주는 전문가한테 강의를 듣더라도 네.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이 있기 전까지는 투자를 네. 하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조미료가 돼서 그쵸, 그쵸. 멋진 요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런 내가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네. 조미료만 뿌리면 네. 이 나가 그 좋은 음식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이제 전문가가 찍어주는 거를 내가 초보자라면 네. 무턱대고 그냥 묻지마 투자는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요즘 이제 뭐 유튜브나 이제 네. 책 같은 거 많이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예. 누구 강의 듣는 것도 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스터디 그룹 같은 거 만들어서도 예. 많이 하시잖아요. 예예. 혹시 스터디 그룹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어때요? 스터디 그룹 해보면? 스터디 그룹을 하면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는 네네. 해요. 네. 네. 장점이 더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사실 혼자 하면 네. 이게 좀 나태해지잖아요. 사람이. 그쵸. 뭐 임장을 가는 것도 솔직히 매일 매주 나는 이번 주에 임장을 가야지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또 집에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사람이 나태해지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스터디 그룹에서 하면 좀 으쌰으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나는 뭐 A 지역을 갔다 왔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이제 인증을 올리면 네.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개 모임처럼 해서 네. 그래서 나는 A 지역 가는데 같이 갈래? 네. 그러면 이제 또 같이 가서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대화도 좀 통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아무래도 관심이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니 네.
뭐 그렇게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이제 같이 공부할 스터디 그룹을 네. 네. 만드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본인이 뭐 네.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렇게 좀 SNS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 네. 그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네, 네. 요즘은 뭐 강의를 듣거나 하면 네. 그 재테크 관련 강의를 네. 들으면 스터디 그룹을 좀 만들어주는 만들어줘요? 네, 만들어주는 아예 단톡방을 만들어주는 그런 강의도 있고 네. 아니면 요즘 재테크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재테크 카페에 그냥 글을 올리는 거는 쉽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이웃수나 뭐 이런 게 SNS가 많아서 모집을 할 수 없으면 네. 재테크 카페에는 이미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내가 어디 지역에 사는데 네. 뭐 언제부터까지 해서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올리면 네. 뭐 댓글도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 그런 경우 없어요? 이제 나는 정말 네. 스터디 하러 갔는데 네. 그게 약간 유흥으로 변질되는 모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근데 제가 네. 경험했던 거는 그렇게 되지는 별로는 네,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네. 친구들이 그렇게 스터디 모임을 만들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남이잖아요. 네. 처음 본 사람이고 네. 제3자들이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변질이 된다 그러면 네. 언제든 그거는 이제 내가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본인이 네. 어떻게 컨트롤 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또 나이대가 다 다르니까 네. 뭐 잘 놀기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제 처음 이제 그 청약을 네. 이제 하시고 내집을 네. 마련하시면서 이제 네. 엄청난 집값 상승 경험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 시기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보는 게 전문가들이 약간 조금 나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네, 더 간다라는 분도 네. 있고 이제 못 간다라는 분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 어려운데. 네. 네. 뭐 대중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지금 뭐 내년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네. 변수는 있잖아요. 네. 네. 얼마나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네. 부동산 그냥 시장만 봤을 때는. 네. 공급을 한 번에 늘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그쵸. 좀 힘든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는 단기적으로 1, 2년 정도는 네. 지금의 분위기가 뭐 그렇게 급상승은 없어도 네. 적어도 이제 보합 또는 뭐 소소한 상승 정도로 네.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해서 네. 저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네. 투자를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도 네. 아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좀 오를 수 있는 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좀 네. 유용한 기준이라든지 네. 작가님 갖고 계신 뭐 네. 이런 뭐 가이드라인 이런 거 혹시 네. 있을까요? 사실 뭐 앞으로도 조금 오를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는 노하우라고 하면 네. 좀 전세가율? 전세가율이라고 하면 네. 그 집값하고 전세 가격의 이제 비율을 말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에 네. 5억의 전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네. 전세가율이 약 한 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가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여지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실거주 집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네네. 집값하고 전세 가격이 조금은 벌어져 있지 않은 주택을 구입하는 게 네. 한 가지 좀 팁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학군이 좀 좋은데 학군이 좋은 데는 지금 이제 고교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자사고 이런 게 네. 없어지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전통적으로 학군 지역이라고 했던 데는 네. 수요가 좀 더 몰릴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수요가 몰린다는 거는 거꾸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는 있는데 네네. 학군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빠질 여력이 좀 적고 또 실거주인 경우가 많으니까 네. 보통은 이제 내가 학군지에 살고 싶잖아요. 모두 다. 네. 만약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네. 저도 지금 자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 뭐 네. 공부를 애들에게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런 집 같은 경우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전세가율을 이제 네. 보고 사면 좋다라는 네. 이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4년인가 5년 전에 네. 이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네. 병점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네. 네. 매매가 전세가 똑같았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이제 매매가가 저평가됐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전세가가 이제 그냥 유독 높은 거다 이거는 네네. 왜냐면 여기는 집값 상승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수자만 모여서 네. 뭐 이제 100%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세가를 보면 사실 보면은 이게 정말 매매가가 뭐 안 올라가서 이게 그냥 높아진 건지 네. 아니면 말 그대로 저평가가 돼서 네. 전세가를 높게 나온지 네. 막상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일단 사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집을 구매할 때는 한 가지만 보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세가율이 뭐 벌어져 있는 게 벌어져 있거나 네. 붙어 있는 게 네, 네. 이게 앞으로 오를 지역인지 내릴 지역인지 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가율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기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들은 이미 전세가율이 많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매매가격이 훨씬 높고 네네.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기라고 하면은 이미 반영이 다 돼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전세가율이 낮을 거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전세가율이 네.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상승보다는 보합 또는 하락이라고 조금 보는 전망들이 더 많고 네.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제가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좀 구매를 하면 네. 상대적으로 하락기가 왔을 때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좀 방어할 수 있지 네. 않냐 네.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도 책에서 그냥 흥미로웠던 게 네. 예산 내에서 가급적 비싼 아파트를 사야 된다. 네. 가급적 비싼, 그러니까 영끌을 하시는 네.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네.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그 대장. 시세를 네. 이끄는 네. 대장 아파트, 네. 시세를 리딩하는 대장 아파트를 사면 네. 상대적으로 거의 실거주 만족도도 높고 네. 가격 상승할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진 뭐 종잣돈이나 자산이 적은데 네, 네, 네. 뭐 무조건 다 누구나 강남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강남에 살면 좋겠지만 그럼 강남이 아닌 지역, 그 내가 갈 수 있는 지역에서 네. 가장 대장 아파트를 사면 네.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네. 예산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게 그 네.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냥 남들이 봐도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안전빵이라는 거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신혼집의 위치에 재테크를 결정한다는 네.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제가도 뭐 경험한 부분이고 네. 뭐 주변을 봐도 신혼집을 그러니까 신혼 단순히 이제 신혼집의 의미는 네. 네, 첫 집의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집을 뭐 다주택자로 많이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보통 1주택이거나 아니면 무주택자가 보통 집을 한 채가 가지고 사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책에서는 표현을 신혼집이라고 하긴 했지만 첫집 또는 이제 신혼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신혼집이나 첫집을 장만을 하면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게 참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보통 내가 뭐 직업 특성상 네.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직업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은 한 지역에 정착을 하면 그 지역에서 보통 뭐 5년에서 10년 이렇게 계속 사는 경우가 그쵸.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정착한 그 지역이 네. 조금 앞으로도 하락을 하는 지역이라고 네. 하면 네. 내가 산 집이 갈수록 떨어질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네. 조금 뭐 개발 호재라든가 네. 여러 가지 등등 뭐 상승할 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한 10년 뒤에 자산의 격차가 그냥 그쵸.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만 했을 뿐인데 그쵸. 뭐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뭐 10배 뭐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처음에 첫 집이 좀 중요하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님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송도라는 정말 네. 핫한 지역에서 네. 이제 부모님이 계셨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직장도 다니시고 네. 하시다 보니까 이제 송도에도 아파트 네. 사시고 이런 결과 나온 거지. 네. 뭐 사실은 뭐 진짜 뭐 어디 뭐 시골 농촌에 있었으면은 네, 네. 이렇게 자산 가격은 똑같이 집을 샀어도 나올 수는 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혼집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럼 다시 이제 지금 30대시죠? 네, 30대 이제 중반입니다. 30대 말고. 네. 그 10년 전으로 시계 돌려서 네. 다시 20대로 돌아간다. 예. 어떻게 재택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20대라고 하면 네. 일단은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산의 크기가 커져야 네. 그 다음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투자를 할 때 수익형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시세차익형이 있잖아요. 네. 그럼 시세차익형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점 기준이라고 한다면 재건축이나 네. 재개발 좀 몸테크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20대라면 한번 네. 해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네. 몸값을 올리는 데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몸값을 올리는데 네. 뭐 이건 뭐 자기개발이나 뭐 직장 네. 승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어떤 뭐 창업적인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 노동의 단가를 네. 뭐 시간당 10,000원에서 네. 시간당 100만 원을 올린다고 하면 네. 그만큼 더 얻을 수 있는 자본이익이든 노동이익이든 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20대라면 단순히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만 네. 너무 몰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뭐 조금 공무원이나 네. 공기업이나 네.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쵸. 직장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네. 요즘 트렌드는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스타트업이라든가 네.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20대라고 하면 좀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산적인 부분 투자를 병행하면서 네. 창업적인 부분, 즉 내 몸값, 단가를 올리는 그거에 네.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행운의 여신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많은 이론을 알고 있고 네. 공부를 많이 해도 실제 가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네.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어떤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든 네. 뭐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든 네. 아니면 어떤 창업을 함에 있어서든 고민만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뭐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곧 성공할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우리 작가님도 생산자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갈 때 네. 부를 이룰 수 있다. 그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 네.